존 프랭클린 가우처 목사님이시고요. 1845년에 출생해서 1922년에 소천하였습니다. 존 가우처 목사님은 미국 감리교회 목사시고, 감리교 선교위원회가 한국에 선교하도록 결정하고 또그 선교회 거액의 그 기금을 헌납을 해서 감리교에서 한국 선교의 대부이고 또 배제나 이화학당과 같은 고등교육의 모태를 제공한 분입니다. 연보를 잠깐 보시면 이게 왜안 넘어가죠?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하는 거예요? 아, 직접 하셔도 되고 저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어떻게 직접 해요? 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밑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다음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네, 넘기겠습니다. 국장님이 네. 해주세요. 나는 화살표를 I don't see any 화살표로. 연보는 1845년에 출생을 해서 사실은 뭐 문학과 법학을 전공을 하였지만 그러한 그 세상의 길을 다 버리고 감리교 목사가 되셨습니다. 미국에서의 대표적인 업적은 볼티모어 여자대학을 비롯해서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 그다음에 21년의 목회 중에 15개의 교회를 개척한 것, 또 서부 지역 175개 교회 경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한국에는 정말 사람이 할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열차에서 우연히 1882년에 민영익 사절단을 만난 후에 감리교 선교회가 한국 선교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중 1907년인가 7년 이후에 총 6회 한국을 방문을 해서 이화하고 배제 학당 및 교회 다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다음이요. 헌납하셨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 7월 19일 미국에서 소천하셨고요. 회장님 다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써 예. 있는 줄 알았어요. 미리 와서 뭐 땡큐. 1882년에 이제 우연히 한미 수호 조약이 체결된 거는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고종이 이제 미국 사신의 신임장을 받고 담례 사절단을 이제 민영익에게 이제 정권 대사로 해서 미국에 파견을 했는데, 민영익 일행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대륙 횡단 열차를 탔는데 그때 이제 가우처 목사도 같은 열차에 동승을 했었고, 원래 동양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에 이상한 뭐 상투를 틀고 갓을 쓴 한국 사절단을 보니까 호기심을 느껴서 이제 그 통역을 대동하여서 민영익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민간의 이제 교류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 민간의 교류란 거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또 의사가 병을 고치는 일과 같은 그 인간이 양심 이상의 힘으로 할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우처가 이제 대화 중에 민영익이 굉장히 이제 순박하고 이 선교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도 초대를 해서 이제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연인데 뭐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이거를 통해서 정말 더 알게 된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국 선교 과정을 좀 보시면 이제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영익 일행하고 대화하면서 한국 선교의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했고, 그때부터 뉴욕에 있는 감리교 선교교회에 이제 한국의 사정을 소개하고 선교를 한국에 하자 하고 이제 미리 2,000불을, 그 옛날에 2,000불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00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막그 아는 감리교 기관지에 뭐 여러 차례 글도 연재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선교 기금이 모금되고 한국 선교를 결정을 해서 일본에 있던 맥클레인 목사라는 분을 한국 현지 답사를 위해서 파견을 하게 되고, 맥클레인 목사는 그 일본에 있는 동안 김옥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과의 친분으로 고종한테 한국에서 학교 사업하고 병원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할수 있도록 이제 청원서를 상소를 하고 고종이 이제 允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가 그 알고 있는 아펜셀러 선교사님이나 이화를 세우신 스크랜턴 선생님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분들이
이완화 배제를 만들 수 있도록 가우처 목사가 이제 그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총 6회 한국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1907년부터 이제 그 소천 직전 1920년까지 정말 어렵게 6번 방문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4차 방문 때는 앨리스 아펜젤러 선생님이 이런 재정적 지원에 감사 편지도 드리고요. 또 19년, 20년 이때는 배제 연희 전문학교 부지를 답사하고 이제 저희 여자대학 부지 구입하는 것을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1920 마지막 방문 때는 네, 이화를 방문을 했고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앨리스 아펜젤러 그 선생님의 그 아버지인 아펜젤러 목사님이 그 해난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펜젤러 홀 현판 제막식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또 이제 한국에서는 가우처 목사님이 뭐 선교를 위해서 그 펀딩이 되는 그 기초 자금이 됐던 2,000불 헌금을 하셨던 건 물론 이제 3,000불 헌금해서 배제학당 대지 구입에 도움을 주셨고 연세대학교 장신인 조선기독교대학 등에 이제 재정적 지원을 했고 저희 이화학당 대학 대지 구입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이외에도 다른 아시아 지역 일본이나 또 북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도 여러 그 이 학교와 병원 개원에 지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분을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기르고 있었느냐. 여기 맨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 이 파란 화살표 보이시죠? 조그만 그림. 그 감리교 뭐 그 이 태동교회인 종로교회인가 뭐 거기에 이렇게 가우처 홀이 있었는데요. 이래저래 그 교회가 뭐 하나로 빌딩 거기로 들어가면서 이거를 홍성상가 그 수학의 정석인가 거기에 팔게 돼요. 그래서 창고로 쓰고 있다가 그게 이래저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이 생기거든요. 충청남도 서천군에 그 안에 가우처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가우처 홀에서 이 가우처 목사님을 다시 한번 기리는 그런 그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